대구은행 퇴직연금 투어. 이번 시간에는 확정기여형 개요 및 부담금 납입 및 현황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대구씨, 좋은 아침이에요. 오셨어요? 조금 전에 대구은행에서 확정기여형 가입자들을 위한 퇴직연금 투어 일정을 알려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정말요? 이제 막 준비하려고 하는데 서둘러야겠네요. SNS에 저희 프로젝트를 알린 이후에 확정기여형 가입자분들의 관심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 같더라고요. 확정급여형 가입자들을 한정지어 말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적극적인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부담금을 직접 운용하는 주체들이다 보니 교육이나 투자 정보에 민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어떤 내용부터 소개하면 될까요? 확정기여형 가입자들을 위한 제도 소개와 가입자들이 잘 알아두어야 할 부담금 수준 및 납입 현황, 그리고 납입 시기 및 절차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요. 좋아요. 그럼 확정기여형 투어 첫 번째 코스로 사문진 나루터로 가보도록 할까요? 사문진 나루터요? 일단 이동하면서 얘기하도록 하죠. 그럼 출발! 사문진 나루터로 방문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당연하죠. 옛날 낙동강을 이용한 하천교통이 발달하던 시절에 대구로 통하는 관문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에요. 교역도 활발했고 심지어 일본 무역상들도 많이 방문했던 곳이라고요. 일본까지요? 엄청 대단했던 곳이네요. 대구에 처음으로 피아노가 들어왔던 곳으로도 유명하죠. 피아노라 뭔가 굉장히 상징적인 느낌인데요. 대구로 유입되는 각종 물자들을 담당했던 곳이어서 경제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이라 예전의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네,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까 확정기여형은 부담금을 직접 운용한다고 했었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겠어요?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고 가입자는 자신의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상품을 이용하여 운용하는 제도예요. 오, 쉽게 말해서 회사가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내 퇴직금으로 다른 상품에 가입해서 운용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잘 운용하게 되면 자신이 예상했던 퇴직금보다 더 큰 금액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이죠. 하지만 손해가 나도 본인이 직접 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굴 탓할 수는 없어요. 결국 운용의 주체가 자신이 되기 때문에 권한 및 책임을 모두 가입자가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이거네요. 맞습니다. 자, 도착했어요. 여기가 사문진 나루터예요. 와, 공원처럼 잘 꾸며놨네요. 저기 캠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사문진 주막촌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도 있고 선착장에서 유람선을 타고 둘러볼 수도 있어요. 시대가 변하면서 사문진이 가진 물동량 거점의 역할은 없어졌지만 지역의 의미를 잘 활용해서 이젠 유명한 관광단지로 거듭난 부분을 어필한다면 확정기여형 가입자들에게 많은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경제 흐름에 맞게 상품을 잘 운용하면 더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확정기여형에 대해 알아볼까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을 운용하기에 앞서 회사가 부담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규약 또는 법령상에 명시된 수준에 맞게 납부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맞아요. 내 퇴직금이 잘 적립되고 있는지 확인은 필요한데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부담금 납입 상황을 확인해 보시면 돼요. 부담금 납입 상황에는 회사가 가입자 앞으로 퇴직연금에 적립한 사용자 부담금을 나타내주고 있으며 가입자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에 추가적으로 적립한 부담금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가입자가 여유자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담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거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거기에 가입자들이 노후 자산을 적립할 목적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한데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납입 한도를 합산하여 연간 1,800만 원을 한도로 납입할 수 있죠. 그럼 추가 납입이 나름 장점이 될 수 있을 텐데 혜택 같은 것은 없나요?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개인이 가입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납입 한도를 합산하여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추가 납입의 세제 혜택까지 장점이 많은 제도네요. 네, 가입자가 부담금을 잘 계획하고 운용한다면 탄탄한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죠. 운용을 위해 부담금이 잘 납부되고 있는지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네요. 그럼 회사는 부담금을 언제 납부하는 건가요? 사용자는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되는데요. 정기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납부할 경우 가입자의 운용 지시 권한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적립금 운용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되죠. 부담금 납입 절차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사용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면 가입자별로 금액이 배분되고 가입자별 투자 비율에 따라 상품을 매입 후 상품별로 체결되면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해요. 가입자의 운용 지시 권한 등을 보장하기 위해 납부를 꼭 하도록 규제가 필요하겠는데요? 네, 회사가 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면 그 기일로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지연 이자를 내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잘 됐네요. 어느 정도 이자가 발생하나요? 법정 지연 이자율은 납입 기일 2일부터 퇴직 등 급여 지급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까지는 연 10%, 15일 이후의 기간에는 연 20%의 지연 이자가 발생해요. 하지만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지연 이자를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좀 안 좋은 상황이거나 문제가 있어서 지연 이자를 물게 되면 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한데요. 당연히 지연 이자를 제외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 및 회생 절차 개시 결정,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도산 등 사실을 인정한 경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지연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고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끝으로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연이자 적용이 제외되고요. 날씨도 좋고 주막촌에서 막걸리 딱 한 잔만 하면 좋을 텐데 안 되겠죠?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하셔야 돼서 오늘은 힘들 것 같네요. 뭐 할 수 없죠. 그럼 가기 전에 정리나 한번 하고 가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고 가입자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상품을 이용하여 퇴직급여를 운용하는 제도인데 운용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은 가입자에게 귀속된다는 것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규약 또는 법령상 명시된 부담금을 사용자가 잘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 아, 맞다. 노후자산 목적으로 연금저축 합산 최대 연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도 가능하지. 그리고 사용자는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하는데 납부가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둬야지. 정리는 다 끝나셨나요? 덕분에 정리 잘 된 것 같아요. 그럼 다음은 어떤 걸 배우게 되나요? 다음 시간에는 분산 투자 등 안정적 투자 원칙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상으로 확정기여형 개요 및 부담금 납입 및 현황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